제가 책상머리에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조금 한번 풀어놓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다시피 지금 시흥 시민들은 평균 81살까지 사는데 실제 건강하게 사는 것은 67살까지라서 전국 252개 시군구 중에서 101등입니다. 경기도 과천시는 전국 1등으로서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87살로서 시흥하고 6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시흥에서도 소득 하위 20%하고 상위 20%의 건강 수명의 차이는 10년이 납니다. 평균이 건강 수명이 그러니까 한 67쯤 되면은 이제 막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질병에 시달리는데 소득 하위에 계신 분은 이 격차가 또 10년이 나서 빨리 오는 분은 그냥 50대 말에 저도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보면은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뭐 50대 갓 중후반인데 벌써 애들한테서 생활비를 받아쓰고 중풍으로 입원했다가 몸이 불구가 되거나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 WHO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클 때는, 클 때는 같이 커도, 같이 커도 갈 때는, 갈 때는 따로 간다. 따로 간다. 클 때 같이 크는 거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소나기 힘, 숨을 들이마시는 양, 그리고 심장이 한번 뛸 때 피를 뿜어내는 양 세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뭐 웬만해서는 차이가 잘 나지 않습니다. 클 때는 같이 대부분 큽니다. 지금 여러분도 가만히 계시는 동안에 숨을 500cc를 마시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숨을 마십니다. 시작. 뺏고 저는 한 500cc에서 지금 방금 한 5000cc를 마셨습니다. 1.5리터 3통 자전거 출퇴근을 30km를 거의 한 4년 가까이 하고 걸어서 출퇴근 한 10여 년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손바닥이 이렇게 빨간 이유는 주먹을 쥐고 보시면은 손을 딱 펴면은 빨간색 피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나갈 때는 파랗게 돼서 15초 만에 파란 피가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마를 만져보시면은 책상보다도 따뜻한 이유는 방금 들이마신 산소하고 여러분 방금 드신 김밥하고가 우리 몸의 세포 더 정확하게는 허벅지에서 약 70% 우리 몸의 70% 세포가 여기 있습니다. 1cc당 350만 개 던킨 도넛처럼 생긴 350만 개고 60조 세포의 대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줄자로 재가지고 55cm가 안 되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수명이 줄어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허리는 가늘수록 허벅지는 굵을수록 55 허리는 90에 85 좀 더 잡아보세요. 갈비뼈 제일 아래쪽하고 허리끝매는 허리뼈 딱 중간에서 숨을 내쉬고 줄자로 딱 됐을 적에 남자 90cm, 여자 85cm가 넘어가면은 신진대사 증후군. 신진대사는 신, 마신 공기와 먹은 음식, 진, 묵을 진, 나가는 푸른색의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신진대사라 잘 안 되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뱃살, 혈압, 혈당, 지방, 콜레스테롤.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는 항목입니다.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기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에 이런 그림을 쫙 보고 있으면은 조금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시흥이 왜 과천은 1등인데 왜 시흥은 113등일까요? 과천 사람들은 팔이 하나 더 달렸을까요?
과천에는 공기에 특수한 성분이 있는 모양이죠. 네.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고 있으면 산 속에 들어가야 오래 살 것 같은데 거꾸로. 그런데 안 그래요. 수명이 제일 짧은 곳은 경북, 전라북도, 산골. 비만이 제일 많은 곳은 강원도, 주민의 42% 가까이. 2등은 제주도입니다. 운동량이 제일 많은 곳은 서울 양천구입니다. 하루 30분 걷는 사람이 70%를 넘습니다. 도지역은 30%, 광역시가 40%, 대전이 거의 60% 가까이 되고, 시도 중에서는 특별히 최고입니다. 시흥은 여러분 몇 프로겠습니까? 광역시와 도 사이쯤 40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화가 나죠. 오, 같은 경기도 사는데 왜 이러냐. 소득 격차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어저께 제가 방문했었던 제2구는 소득 격차가 거의 소득 격차에 평균 수명이 한 10수년 이상 차이가 나서요. 저기 산 위에 있는 동네하고 산 아래 동네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화면을 보시면은 건강심의 경기도 안에서도 시흥은 31위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역시 101위이고 시흥시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소득 하위 20%에서는 61살이 되면 질병이 시작이 되고 이 사람들은 왜 71살에 왜 10년 뒤에 병이 올까요 여러분? 10년이나 있다가 병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오늘 그 이야기를 살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시흥에 살지도 않았고 그렇지만은 좀 세계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한번 마찬가지로 평균 수명은 5년 차이 나는데 건강 수명은 10년이 차이가 나니까 야 이게 이 10년이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후로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주 최근의 200년간의 일이고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그러면은 지금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제가 여기다 답을 조금 적어놨죠. 답은 뭐겠습니까? 함 따라합시다. 지역사회, 돌봄, 주거, 생계, 일자리, 의료, 가족 지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는 건강이 예전에는 건강이 한때는 동네마다 대학병원만 지으면 다 건강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학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응급실은 대단하구나. 응급수술을 더 잘하는구나. 교통사고 불나졌을 때는 잘하는구나.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이 자살을 없애줍니까? 방송을 하고 있었을 때 더 이상 심한 말은 안 하겠지만 메르스 때 큰 병원들이 역할을 했습니까? 큰 병원들이 오히려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과도 잘 안 하고 사람들이 좀 깨달았죠. 이 병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구나. 그 깨달음이 온 것이 70년대입니다. 70년대. 그 다음에는 좀 보건의 희망을 그렸죠. 1936년, 48년에 세계 최초의 항생제가 만들어지고 그 전후에 예방접종이 막 나오면서 보건 상당한 희망을 그렸었는데 그러나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이 OECD 국가 몇 위겠습니까? 1위. 터키하고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10만 명당 우리나라가 약 27, 8명인데 터키는 두세 명밖에 안 돼요. 10배가 많이 죽어요. 강의 시작하고 지금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30분에 한 명 정도. 자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제적 문제, 고립, 노인층, 빈곤층.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터키의 10배일까요? 터키 사람보다 대한민국 사람이 10배나 우악스럽습니까? 특히 사람들은 전부 다 순한 양입니까? 한류 드라마 본대요. 대장금 맨날 보고 기분 파고. 근데 자살률이 한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뭔가 사회적인 원인이 있어 보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사실은 결론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건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 봅시다. 사회적 건강. 사회적 건강. 병원에만 맡길 수도 없고 보건소에서만 맡길 수도 없고 전 사회가 노력해야만이 건강, 특히 건강 격차, 건강 수명을 올릴 수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복지를 우리가 웰페어라고 하는데 우리 건강도 WHO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well-being,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를 해서 사실 오늘날에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수명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수명만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뭐 나를 놀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들의 키가 10년에 0.7cm씩 자라나가지고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는 아직까지 150, 160이 안 되는데 네덜란드 여자들은 SRT 승무원들처럼 기차를 타보면 여성 승무원들의 키가 대한민국이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도 아마 지금 자리에 살짝 일어나 보신다면 키 차이가 야 이분이 몇 년도 태어난지 대충 짐작이 나요. 일제시대에 태어났는지 6.25도 태어났는지 보릿고개에 태어났는지 70대에 태어났는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균을 보면은 눈 감고 뒤돌아서가 있어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가 150에서 60에서 70에서 80 보시다시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그 여자들 키가 170까지 올라섰지만은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는 아직도 150 이게 머물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강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그래프는 제가 어디서 따온 거냐 하면은 작년에 우리 단행본이 나와 있었던 그 앵거스 디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책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책 이름이 위대한 탈출. 왜 위대한 탈출이냐? 2만 년 동안에 30살, 40살 평균 수명밖에 안 된 인류가 20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40살에서 90을 향해서 요 꺾이는 점이죠. 폭포수처럼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해가지고 90을 바라보게 됐냐. 이거는 위대한 탈출이다. 왜? 가난하고 아픈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고 건강한 사회로 2만 년 동안에 조용히 지내다가 어떻게 200년 만에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느냐. 그거는 보시다시피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는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이요. 반대로는 사망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한번 따라 봅시다. 감염. 감염.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그런 흔한 전염병에서 오늘날에는 정말 감염이 이슈가 될 정도로 아주 드물어지고 특히 어린이가 많이 죽었죠. 저만 하더라도 뭐 지금 일남삼녀인데 우리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거창에 발령을 받아가 산에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너무 뭐 그래가 한 명 죽기도 하고 고모들 중에도 우리 아버지가 육남매신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이가 이렇게 사망하는 게 굉장히 흔했다 하는 걸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나중에 결론에 나오지만은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4등 5등에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 봅시다. 성장 발달. 성장 발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못 먹어가 태어나니까 2차 대전 때 안내의 일기에 나오는 네덜란드가 식량이 부족해가 상당 기간을 굶주렸는데 그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애들은 태어날 때 체중이 적다 보니까 자라니까 조금만 잘 먹으니까 당뇨병이 오고 수명이 짧아지고 어린이 사망 그리고 아까 감염은 동영상에 나왔듯이 식량이 얼마나 흔하냐 하는 두 번째는 얼마나 위생적인 생활을 하느냐. 지금도 여러분 재개발 지역이나 딱 동네 들었으면 벌써 냄새가 딱 나는 곳이 있습니다. 하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모기가 살게 되고 전반적인 날파리가 끓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각종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고 쉽사리 변합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은 여러분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래서 결론, 첫 번째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은데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옛날에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못 먹어서, 오염되어서, 물이 없어서, 위생이 안 되어서, 기본적인 복원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거의 사망의 위험으로 깔아앉았고, 새롭게 등장한 위험이 뭐냐? 한번 따라봅시다. 담배. 담배. 10만 명이 살고 있으면 사망진단서가 우리나라의 평균 요즘 약 3, 400장이 들어옵니다. 아까 과천은 한 300장도 안 들어옵니다. 산골로 갈수록 600장, 700장이 들어옵니다. 시흥은 아마도 400장 가까이, 10만 명당. 시흥 인구가 지금 얼마죠? 40만. 그러면은 4, 4, 16. 1년에 1600명이 사망합니다. 365이니까 하루에 한 5명 정도. 그래서 이 담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뭐 여기 제가 더 자세하게 다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걸 하나 보겠습니다. 토끼 코에다가 담배 한 개피를 갖다 주면은 바로 귀에 있는 혈관이 확 수축을 하면서 니코틴으로 인한 중독이 한 개피부터 시작된다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로인이나 양귀비보다 더 중독성이 강합니다. 첫 개피가 7초, 10초 딱 통과를 하면은 30분에서 1시간 뒤에는 다음 개 안 들어오면은 혈관이 수축하고 얇은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 경화가 생겨서 온 전신의 암이 17배가 증가하는, 거기다가 생명기는 더욱더 강력한. 그런데 이런 사실을 수십 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낸 거예요. 그러나 한 4, 50년이 지나면서 이제야 우리나라는 올해 이제 담배과학에 또 그림이 바뀌고, 그림이 바뀌니까 거기다 또 과학을 덮어 씌우고, 얼마나 아직도 40%에서 거의 안 내려가요. 지금 요지부동이에요. 80에서 40 내려온 뒤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건강 문제가 하나 바뀌는 거는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약간 뭐 금연식당, 이제는 예전에 금연식당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뭐 유흥 음식점 업계에서 반대가 대단했죠. 길에서 담배도 못 피우고 내가 세금 내는데, 한갑에 내가 돈을 얼마를 내는데 담배가 5천원, 30일이면 15만원이고 10달이면 150만원이고 180만원씩 매상을 올려주는데, 그죠? 국가에 내가 이만큼 경제에 기여하는데 왜 내한테, 길에서 내가 왜 담배.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 담배 핍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서 아무도 왜 담배를 아무도 안 태우십니까? 에? 담배 안 태우세요? 그런데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 담배 태우신 분. 자, 오늘 좀 덥지만은, 어, 한 분 계시네. 오늘 덥지만은 30분간 땀이 나게 운동하신 분. 와,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뭔 이야기를 드리냐 하니까, 흡연율이 2000대 되기 직전에 60%에서 40%로 내려올 때 뭐가 따라 내려왔느냐? 하루 30분 걸어다니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똑같은 숫자로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감염병과 어린이 사망이 사라지니까 지금 사망 원인 1등은 담배, 과체중, 비만, 그것 때문에 뭐 뱃살, 혈압,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쉽게 말해서 신진대사의 이상이 생겨. 조금 우리가 서울 거 보니까 꽃값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시흥에서 안 만들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제가 잘못 깔았습니다. 그래서 대사정후군에 대한 동영상인데, 빼자 빼자, 내리자 내리자, 막자 막자, 잡아서 올리자 하면서 막 춤추고 하, 체조하고
앉아서 다리 들고 비비 꼬고 버스 안에서 막 허벅지를 올리고 왜? 한번 따라봅시다. 팔, 어깨, 가슴, 등, 배, 허벅지, 종아리. 우리 몸의 근육 7개 제일 싫어하는 놈들입니다. 이 근육에서 신진대사를 처리를 하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근육을 한 열 몇 번씩 약간 힘들게 힘을 줘야 이 근육들이 심장이 피를 짤 때는 여기서 짜서 나가지만 돌아오는 거는 근육이 움직여야 피가 돌아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안 아픈데 안 움직이는 것은 허변만큼 해롭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는데 누부가 있을 때 신진대사량이 1이면 앉기만 해도 30%가 올라갑니다. 서면은 50%가 올라갑니다. 움직이면 60%입니다. 노래가 안 나오면은 자그마치 300%입니다. 대화가 어려워지면은 600%. 빨리 뛰면은 1200%. 왜? 숨을 500cc 마시다가 10배 가까이 들이마시는 데다가 숨을 20번 쉬다가 5, 60번까지 42km를 뛸 수도 있는 데다가 심장박동 손으로 잡아보세요. 한 번에 70cc씩 짜는데 두 배를 짤 수가 있고 맥박수가 7, 80번에서 107, 80번까지 올라가니까 신진대사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사실은 안 움직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100마디 말로 해도 표현이 잘 안 되니까 대통령까지 움직입시다 라는 이런 용어를 썼고 조금 어렵지만은 보건소에서 아 사람이란 게 그토록 몸이 만들어져 가지고 알라부터 걸어 가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우리를 꿈을 실현해 왔잖아요. 앉을도록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움직이니까 삶이 바뀌고 세상까지 바꿀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누구하고 같이 가는지 그리고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좌우됐잖아요. 술집에 갔는지 소판 돈을 가지고 엉뚱데를 갔는지 걸음이 이만큼 중요한 게 움직인다는 게 우리 장모님도 지금 병원에 계신데 월요일 입원해가지고 어머니 움직이셔야 됩니다. 막 변실금이 있고 장이 안 좋다고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파트 발전기가 물에 잠겼는데 보름 동안 아파트 밖으로 안 나가셨대. 12층에 사시는데 움직이셔야 된다 어머니. 움직여야 피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문 조우기, 소변 조우기, 관략근, 변실금이 약문 다 거기 좋아집니까? 물론 수술이 있긴 있습니다. 요실금아. 그러나 개인이 이 근육은 1년에 1%씩인데 안 움직이면 열흘에 1%씩 없어져요. 병원에 이렇게 눕혀놓으면 한 보름만 입원해가 있으면 종아리가 어찌 되겠겠어요? 물 풍선에다가 물 넣어놓은 것처럼 만지면 안 움직이면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느냐 하니까 옛날에 감염병으로 사망을 하고 각종 못 먹고 어린이 사망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짧아졌다면은 오늘날의 위험 요인은 조금 말은 어렵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혈압, 담배, 혈당, 안 움직이고, 과체중, 콜레스테롤. 물론 못 사는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못 먹었어, 물이 없었어, 목욕을 못해서 위생이 안 돼서 집안에서 막 일산화탄소 불을 막 떼서 아한테 저절 제대로 못 먹였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중간중간에 선진국 병이 끼가 있어. 혈압, 혈당, 안 움직이고 담배 피우고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중의 부담이다. 이중의 부담이다. 아이 우리 후진국병도 아직 끝이 안 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판자촌에 가거나 노숙을 하거나
먹을 게 부족하거나 아직도 왜 건강 수명이 그렇게 10년씩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평균은 아주 높은 낮은 값이 평균이 확 내려가 버려요. 아직까지 저렇게 이중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재개발지역에 딱 갔는데 냄새가 심상찮다. 위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먹을 게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항목 중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식품 안전성.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 일주일간 내가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었다. 여러분, 새로 지금 2018년도에 나온 식품 기준에 의하면 먹는 것의 절반은 야채, 해조류, 과일을 먹으라고. 근데 과일이 비쌉니까? 롯데리아 햄버거가 비쌉니까? 과일이 비싸요. 그만큼 과일 사먹기 힘들어요. 야채도 한번 따라봅시다. 다채롭게. 다채롭게. 보라색까지. 빨간 사과. 노란 바나나. 초록색 시금치. 식탁을 내리다 보면은 색깔이 같은 게 좋습니까? 다채롭게 좋습니까? 항암. 암을 예방하는. 근데 그렇게 먹기가 쉽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찌제는 건강 위험 요인이 옛날식의 못 먹고 비위생에서 신진대사를 비롯한 현대병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 위험 요인들이 섞여 있어서 아까 여러분 봤듯이 그렇다면은 왜 강남 3구나 과천에 비해서 같은 경기도인데 그 뭐 차 타고 가면 그 얼마나 떨어졌다고 그 사람들은 무슨 머리에 금태를 하나씩 두르고 사는 것도 아닌데 겉으로 봐서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정답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건강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하고 가장 최근에 WHO에서 연구하기 전에 여러분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 복지국가인 스웨덴 같은 나라는 호적 자료가 250년치가 남아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2, 3천 장 들어오다가 1, 2천 장 들어오다가 7, 800장 들어오다가 지금은 3, 400장이 들어오는데 왜 그래 됐을까 하고 호적 자료를 탁 놓고 보니까 사실은 1등 공신은 한번 따라봅시다. 감자. 감자가 아주 생산이 잘 돼. 근데 감자가 흉작이 들었을 때는 수명이 싹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보시다시피 상하수도, 위생개혁, 거기다가 보시다시피 의료. 좀 유명하죠. 이때는 여기가 약간 그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종교개혁이 있다 보니까 술을 못 먹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수첩을 가지고 알코올 판매량을 막 기재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국민들을 계몽시키는데 쓰기 가르치는 게 시간이 너무 걸린 데가 읽기만 가르쳤어요. 읽기만. 그래가 예방접종표 나눠주고 산모주의사항 나눠주고 그런 계몽이 일어나는 등의 복지국가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직장 환경에도 위험 물질이 많죠. 일하다가 보면은 그런 직장 환경을 비롯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전쟁이 없어지고 그리고 식량 문제, 위생의 문제와 함께 보건 조치가 시작이 되고 예방접종이 생겨나고 하면서 이 나라들이 아까 봤다시피 30, 40대가 6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보건이 센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한번 들어봅시다. 사회보장, 평생교육, 주거보조, 취업. 이런 것과 함께 보건적인 특히나 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조산사하고 목사는 국가에서 동네마다 다 보냈어요. 이 바이킹들을 막 전쟁하고 이 거친 사람들이 조금 뭔가 이 이제 사회개혁이 그 당시로 가톨릭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사회를 한번 건설해 보겠다고 한 이상이 살아있던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막 산모 관리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동네마다 조산사 그래가 호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몇 명이 태어났는지, 아까 여기 사진에도 잠시 있었는데, 호적을 그냥 막 손으로 막 써가지고, 일찍부터, 보이시죠? 호적입니다, 호적. 오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도청 아마 지하실에 가보면은, 일제시대 때 손으로 쓴 호적이 우리나라 것도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스웨덴도 그렇고, 영국 호적자로도 거의 200년치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50살까지, 60살까지 올라갔다가 뚝뚝 떨어지고 감자 농사가 실패했을 때, 먹는 게 없을 때 수명이. 그래가 이때 막 미국으로 배를 타고 이민을 간.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니까 오늘날에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뭘까 하는 큰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 전에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우리 이제 저희들처럼 예방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태어난 아주 게으른 아이꼬도 그냥 되는 대로 사는데도 거의 90 가까이 사는데,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태어나는 마리암은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애살이 있고 평균 수명 34살. 이유는 남자의 3분 지가 에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중학생 때부터 전쟁터로 돌아다니면서 아무 여자하고 뭐 관계를 가지고 통제가 국가에서 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체중 미달, 유아 때 사망, 남편에게서 에이즈 옮김,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뭐 의료체계니 복지니 보건이니 사회 경제 환경이 에이즈로 곧 죽을 사람들이 희망도 없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은 에이즈 치료제가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절망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에이즈 하면 아이고 다 살았다 에이즈 약자를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A가 영어로는 R로 읽잖아요. AIDS니까 I, R, E, 고 D는 다, S는 살았다 에이즈 아이고 다 살았다. 사회가 좀 절망적인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복지국가나 국가 예산이 거의 외부에서 원조로 그냥 연명을 하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고 하니까, 자 이게 뭘 말하느냐, 결론은 한번 따라봅시다. 사회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병원하고 보건소만 너무 안 믿어도 안 되는데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사실은 요 표가 되겠습니다. 요 표. 표가 보시다시피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사망과 질병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의 질도 중요합니다. 좋은 병원이 한 10%쯤 차지를 하고, 그 병원까지 얼마나 가기가 쉬우냐, 특히나 심장병 같은 경우는 30분 안에 도착을 해서 막히 쓰면은 오줌에서 뽑아낸 혈전, 피떡을 녹이는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느냐, 올라간 혈압을 주사를 맞아가지고 확 낮춰주느냐. 의료가 참 중요하죠. 교통사고, 무슨 선천성 이상으로 어디가 붙어가지고, 우리 아들도 지난주 월요일날 막 손바닥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전신마취 해가지고 구멍 4개 뚫어가지고 내시경 집어이어가지고 요 등골 앞에 손으로 가는 신경을 싹둑 잘라고 1시간 뒤에 나왔는데 땀이 안 난대. 병원비는 꽤 냈는데 주변에서 막 신기하다고. 야가 옛날 같으면 군면제인데 30분 안에 한 방울이 뚝 떨어지면 군면제래요. 그만큼 의술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의술은 계산을 해보니까, 한번 따라봅시다. 20%. 나머지가 보건입니다. 보건. 옛날 같으면 예방접종. 그러나 지금은 한번 따라봅시다. 담배. 식사. 운동. 과음. 한두 잔을 넘어가면은 해가 훨씬 큽니다. 오늘 저녁에 경찰서에 와가 있는 40%는 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거는 합해서 50% 가까이는, 한번 따라 봅시다. 교육, 취업, 수입, 가족, 안전, 환경, 주거. 물론 이거는 나라마다 계산 방법에 따라서 뭐 50이 됐다가 60이 됐다가 65가 됐다가 호주에서도 계산해보고 캐나다에서도 계산해보고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긴 한데, 갈수록 이 사회 경제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서, 옛날에는
이것만 중요한 줄 알았어. 아이고, 보건소가 뭐 맨날 보리차 하나 끼리고 70년대에 뭐 하는 덴고 뭐 예방접종 놔주는 거 알고 모기는 잡고 아 맞다 뭐 가족 계획한다고 그죠? 무슨 60년대에 영화도 막 나오잖아요. 잘 살아보세요라는 파리의 인형 김정은이가 나오는 보건소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이런 조치들이 여기서 오히려 이런 거를 넘어서듯이 막 건강마을 만들기까지도 막 하듯이 이제는 사회적인 이런 문제가 건강에 차지하는 비용이 점점 비율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실은 제 강의의 결론에 가까운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런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의 건강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람들. 아가 아무리 건강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 천식이 6배가 많이 와요. 상기도 감염이 5배가 많이 와요. 지는 그냥 아주 날씬하고 싶은데 엄마가 계속 무슨 뭐 돼지 기름을 좋아하고 라면을 좋아하고 도넛을 좋아하고 엄마가 막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죄송합니다. 아기가 건강하기가 쉽습니까? 남편이 마누라가 체리 준 거 말고 어디가 다른 거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 나오는 주부들을 모독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친구. 담배를 배우는 거는 또래들한테가 영향이 제일 큽니다. 청소년한테.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사회가 얼마나 술에 대해서 관대하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센트럴파크는 공원에서 술병을 못 들고 다닙니다. 남이 보는데 경범죄 위반입니다. 술 취한 사람한테 술집에서 술을 못 팝니다. 신고당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불법 주차한 거 본 적 있습니까? 홍콩이나 일본 가면은 금융구역 위반하면 벌금이 일본에 약 4,50만 원이고 홍콩은 약 6,70만 원을 받습니다. 웬만한 갓 나온 사람이 아니면은 담배를 함부로 못 꺼내 피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형은 얼마입니까? 10만 원. 국민건강금지법은 10만 원. 네. 시조례는 5만 원. 부산은 2만 원. 2만 원. 청계천 7만 원. 시형은 10만 원이면 세다. 그런데 70만 원씩 받아야 돼. 70만 원 받았다가 이제 받아야 돼. 선거에 나다가 떨어지면 잘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민들의 민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실 술에 관한 것도 우리나라가 너무 관대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사실은 이런 건강도 그 지역사회 주민들 사실은 우리 아파트만 하더라도 제가 16층에 사는데 14층 아저씨가 홀쭉 한 명 있어. 4명 중에 한 명인데 하여튼 쟤들이 숨기 놓고 담배 냄새가 나고 거기다가 다른 우리 분여회나 이런 데서 뭐 포스도 소용이 없어. 사실은 금년 아파트 화장실에서도 올라오는데 그 지역 전체의 분위기가 변해야 사망원인 아까 금년 30% 가운데 제일 컸던 거 의료의 질만큼이나 중요했던 흡연의 문제, 과음의 문제, 과식의 문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내 근처에 정말 미세먼지가 적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 서울이 저렇게 60%를 넘어가는 거는 지하철 환승만 해도 미세먼지가 있어도 지하에는 톡 공기 전화기 틀어놓고 무슨 뭐 공항철도에서 1호선 환승하는데도 십몇 분을 걸어 다니니까 하루 30분 걷기가 굉장히 편하죠. 밤이면 안 하고 강원도나 제주도는 밤 되면 캄캄하고 차들은 싱싱 달리고 그리고 뭔가 거기는 좀 이렇게 갈 곳도 적고 볼거리도 적고 웬만하면 차 태워달라 해가지고 차를 이용하고 등등이 겹쳐가지고 비만도 42%, 3%까지 올라오고 걷는 사람도 서울 대전의 절반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신진대사의 이상이 오니까 아까 건강의 위험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쪽은 수명이 아직까지 아까 90대를 향해 가는데 아직 80포계를 못 올라온 데도 있습니다. 최하 쪽은 자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생활 여건 영어로는 컨디션인데 이게 일자리, 위생적인 환경, 서비스 환경, 주거 환경, 일하는 환경,
그리고 평생 교육, 그리고 뭐 대졸, 직장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교육이 되는지, 신선한 식품을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오늘 저녁에 저 같으면 집에 가서 수박도 잘라 먹고, 참외도 맛 좀 보고, 자두도 하나 보고, 살구도 하나 먹고. 그럼 자기 전에 뭐 다른 거 괜히 담궈 물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근데 그 과일들을 종류별로 쫙 사가 차리 놓으려면 살 수도 있어야 되겠고, 생산도 가까운 데서 일어나야 되겠고, 뭐 농업협동조합이 있다든지, 또는 뭔가 주말 농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주민들끼리 직거래가 있다든지, 그런 여건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그리고 제일 바깥에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들.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차를 좀 우대하는 경향. 미세먼지, 여러분, 이게 쉽게 해결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 병원에 수술하려면 사람 이름을 몇 번 물어보는지 압니까? 우리 아들내미하고 장모가 이렇게 입원해 보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간호사 와가지고 떡 물어보더만, 또 수술방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 물어보더만, 수술방 입구에 들어 성함 몇 주 되세요? 계속 확인합니다. 수술방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왜 그럴까요? 엉뚱 사람 떼낼까봐. 오른쪽에 꼽 사람 바뀔까봐. 사실은 안에 차가 있는지 기사도 확인하고 선생님도 확인하고, 그리고 더운 날에는 반드시 문을 열어놓게 하고. 70년대는 마치 사고가 항공기 사고보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많았어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이 구멍이 다 달라요. 산소, 질소, 마취가스가 동그라미 세모네모. 술 취한 사람도 잘못 꼽지를 못해. 컴퓨터에 약물을 입력을 할 때 동그라미가 하나 들어가면 입력 자체가 안 돼. 두 번, 세 번 확인을. 비행기 타면 여러분 어쩝니까? 안에 입국장 들어가는데 표 보여주고, 주민증 보여주는데 또 비행기 탈 때 보여주고, 비상구에 앉았다가 또 와가지고 나는 수백 번을 들었는데도 뭐 비상구에 앉아라 이래 해야 되고. 세 번, 네 번을 그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합니까? 사실은 그 어린이들 그런 것들도 입법이 우리나라의 민도가 더 올라갔다면은 벌써 거기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어린이 안전을 그래도 좀 좋아진 게 색칠은 노랗게 칠하고, 차가 서면은 이렇게 뭐 옆으로 표지판이 탁 나오고, 그 옆에서 사고가 나면은 또 굉장히 벌점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지역사회 안전이나 조치가 담배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됐는데, 술과 관련된 문제도 특히나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에 많이 사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서울에 보고 깜짝 놀랬대요. 자기들은 군인들 막사가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왜 한강변에 저렇게 군인들이 많이 사냐고. 아파트를 보고. 그러니까 아파트 생활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죠. 아까 우리 이웃 관계가 아파트가 적었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아마도 그 자살이나 우울이나 이런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다 했고, 그 결론은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것은 오늘날의 가장 최종 학설은, 첫 번째는 한번 들어봅시다. 수입. 수입. 지위. 지위. 지위는 비정규직, 임시직, 언제 잘릴지 모르는 데부터 해서 정규직이 되느냐, 직급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내가 결정권이 있느냐, 자영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의 결정률이 있느냐. 운동 실천율을 보면은 소득에 따라서 완전 도레미파. 지위에 따라서도 도레미파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수입. 그 다음 한번 따라합시다. 교육. 교육. 환경. 환경. 성장 발달. 성장 발달. 성별. 성별. 지금 여기 오신 여성분들은 이 시간에 밖에 나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시니까 상당히 여건이 신장됐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자 운전을 언제부터 했겠습니까?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운전 못 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취업. 취업. 지원. 지원. 건강생활, 건강생활. 의료, 의료. 문화, 문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런 식으로 건강은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에 따라 좌우된다. 네, 오늘의 마지막 동영상이 되겠고, 그래서 결론은 이와 같이 이제
방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치매나 암 같은 사람은 죽기 직전에 이제 물에 빠진 사람들이죠. 죽기 직전에 허우적대다가 하루에까지 떠오르면은 그때 이제 병원에서는 그 죽은 사람을 건져내는 장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을 그 물 속에 안 빠지게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아까 봤다시피 그게 먹는 게 됐든 환경이 됐든 교육이 됐든 돌봄이 됐든 심지어 흡연이 됐든 과음이 됐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이웃 관계가 됐든 안 빠지게 하는 것은 강력한 어떤 상호관계,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어떤 성장, 발달, 욕구의 성취와 관리, 빈곤, 생활, 작업 조건, 고립, 지원 부족, 격차, 지역사회의 활동, 주민 조직이 있느냐, 얼마나 이분이 참여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약 한 50% 가까이 물에 안 빠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마지막에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 사람만 보다 보니까, 잘 건져내기만 건지면은 수명이 올라가는갑다. 질병이 안 걸리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보시다시피, 우리 252개 시군구가 있지만, 아직까지 70대가 있고,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5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지난 우리나라도 15년 정도 만에 60대가 거의 80대까지 1년에 한 살 정도씩 이렇게 자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흥 안에도 아마 지금 읍면동별로 한 3년이나 5년치 사망진단서를 딱 모아보면은 읍면동별로도 사망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치는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약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몇 년치를 모으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두 배 가까이 격차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잘 돼 있는 곳은 거의 절반이고 주거 환경을 비롯해서 사회 경제 환경이 열악한 곳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사망 진단서가 나이에 상관없이 분모를 나이 비율로 재계산을 해도 그런 높은 이유는 사회적 건강 문제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때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학병원 문 앞에 서가 있을 때입니까? 안 그러면요. 배불리 먹고 배가 터지려고 할 때. 언제? 언제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가고 싶은데 갈 때. WHO 건강의 정의는 아까 aspiration, 나의 간절한 열망을 실현하고 실현을 못할 때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바꾸는 능력이 셀수록 건강한 사람이다. 이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웰빙, 안녕이란 말이 너무나 추상적인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굉장히 잘 찾아서 하거나 못하는 것은 자기나 환경을 바꾸는 정도, 열망을 실현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 건강이다. 건강의 정의를 86년도에 그렇게 바꿀 정도로 이게 건강이란 것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국민건강조사를 할 때는 설문지 A4 용지에다가 0에서 100까지 자를 하나 딱 넣어놓고 오늘의 내 건강점수 손가락으로 찍어주세요 합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자기 건강점수 90점 이상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80대 70대 60대 50대 응? 두 분 50대예요? 나이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50 밑으로 저는 지금 한 96점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좀 피곤하긴 해요. 96. 열망을 성취하셨잖아요. 정신적으로 감정적 찌꺼기가 없고 표현을 잘하고 우울, 스트레스, 불안 얽힌 게 없고 특히 이웃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거기다가 인생의 보람까지 스피리추얼, 뭐 영적인 보람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스피리추얼 거기다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또 섹슈얼 할 것까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죠? 우리 사회의 각종 성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이 교과서에서는 성적인 문제까지도 건강의 차원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섹슈얼, 영적인.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의미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고 나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 사는데 뭐 이런 일을 하면 내 이 일을 하니까 이 일하다 내가 죽어도 좋다.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내가 저 일을 하겠나. 보람도 느끼고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것도 만족을 하고 감정적인, 사회적인, 정신적인, 신체적. 그래서 이걸 뭐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뭐 웰페어, 삶의 질, 건강이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그래서 한마디로 뭐 삶의 질 건강, 사회적 건강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내가 답을 거의 다 이야기를 해버렸네.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먼저 몸이 날아갈 것 같다. 마음이 시원하다. 하! 다섯 번만 해봅시다. 시작! 하! 옆 사람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표시가 납니다. 박쥐는 초음파로 소통을 하고 뺨장어는 전기로 소통을 하는데 사람의 소통은 감정의 소통은 표정입니다. 표정 숨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0.2초 정도 표정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피곤한지 개하고 고양이도 알아차립니다. 주인이 화가 났는지 피곤한 왜냐? 개하고 고양이부터는 감정뇌가 있어요. 변연계, 테두리 변자. 뇌 바로 밑에 변연계가 존재합니다. 악어는 그런 게 없어. 파충류는. 감정교류가 일어납니다. 그 밑에 본능을 느끼는 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처럼 보시다시피 인간에게 있어서는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의 문제, 표현의 문제, 서로 간에 공명이 일어나고 말을 안 해도 내 심정을 내 이웃이 알아주고 가족이 알아주고 자식이 알아주고 교류가 원활할 때 사회적인, 정치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거기다가 건강함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것은 그래서 답을 거의 다 이야기했죠. 신체적, 기본적인 신체적, 정치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본능적인 면까지. 내 본능이 하고 싶은데 나는 뭐 수도성으로 살고 싶으면 그분은 정말 수도성으로 살아가는 게 깔끔하고 조용한 데서 자연인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다면 충분히 세상에서 시달리고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 시끄러운 장터에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제발 막 어울려서 야단법석 이야기의 유래를 아시죠? 들판에다가 법 야 들판에다가 단을 쌓아놨더니 막 법을 설해야 되는데 스님이 올라왔는데 야단법석이 났는데도 원효 같은 사람은 그걸 피하지 않고 그분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자기가 생활하는 걸 또 자기 자신이 건강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것도 보시다시피 자기 자신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울 때이다.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언제인가? 아, 난 두 분이 50점이라니까 억수로 궁금하네. 보기에는 50점처럼 안 보이는데 그죠? 아까 몇 점이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점? 100점이라. 100! 제가 겉으로 봐가 잘 모릅니다. 그죠? 아, 100점이신 줄은 또 몰랐네. 저는 100점 하려다가 너무 금방 전화할까봐. 100점은 아니지. 집에서 얼마나 멀리 와가 있는데 지금 100점이라 하면은. 제가 집 밖에 나가면 우리 집 사람 좀 좋아해요. 혼자 활기를 치고 사니까 한 번씩 떠나줘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수명은 언제 늘어날까? 답은 아까 조금 나왔었죠. 아까 옛날의 건강 문제인 영양의 문제, 충분한 식습관의 문제, 위생의 문제, 그리고 어린이 사망을 벗어나서 성인이 돼서도 각종 이제는 새로운 위험이었던 흡연이나 신진대사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얼마나 평화롭게 지내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 수명을 올리는 겁니다. 자살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너무 이웃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나마 연탄가스 막 그 번개탄 판매를 제한을 하면서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그 시골에는 그라목선이라고
병원에 가도 소용없는 농약 판매를 금지하면서 조금 줄었는데 아직도 20명이 넘어요. 특히 두 명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아기를 안 낳는 이유도 그렇고 워낙 교육이 경쟁적이고 전역이 없고 무한 경쟁이 있고 이웃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삶의 여건들이 사실은 너무 아까 적당하게 만불대만 하더라도 80을 사는데 너무 경제력에 치우쳐 있고 그런 것들이 건강을 정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의 결론을 내린다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건강은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의술만 좋으면은 아 몸을 막 완전히 팔도 갈아 끼우고 심장도 갈아 끼우고 콩팥도 갈아 끼우고 제 주변에 머리 빠진 사람 중에 머리 안 심은 사람 제밖에 없어요. 동료 교수 두 사람 완전히 젊을처럼 해가 있고 교회 장로님들 머리 다 심었어. 나이 내보다 다 많은 사람이야. 왜 내보고 머리를 안 심냐고, 왜 가발을 안 하냐고, 그 돈 얼마 하냐고 난리를 쳐 제보고. 나는 남성 호르몬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는 이 꼴을 못 봐. 무조건 갈아 끼워야 돼. 그래서 환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뭔가를 갈아 끼운다. 환원시킨다. 뭔가 하나의 최소한의 원인이 있다. 메르스에는 못 먹은 것도 있고 비위생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밀집하는 것도 있고 문명도 안 되고 법과 제도가 얽히고 슬기가 있는데 그놈의 네가 가라 중동 낙타 낙타만 두드려 잡으면 되는 줄 아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콜레라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못 먹고 피곤하고 결핵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작용입니다. 결핵이 누구한테 많이 생기는지 알아요? 막 기숙사 생활하면서 아침은 잘 안 먹고 저녁은 뛰고 점심은 먹는 동안 하는 동안은 막 복잡한 기숙사 위생도 잘 안 돼 있고 집은 저 멀리 있고 부모 통제가 잘 안 되고 아침은 뭐 아이스크림 공장이니까 대충 하드 뭐 하나씩 묶기도 하고 저녁에는 남자 만나러 다닌다고 뭐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청소년, 취약계층, 결핵에도 그런 유병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균 하나만, 결핵균은 사실은 이 공간에도 지금 여러분 중에 결핵균 가진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잠복결핵, 비활동성 결핵. 우리 아버지 동네 11명 결핵 생기고 우리 아버지 혼자 살았어요. 예수 애양원에서 공짜로 살았어요. 약은 광주기독병원에서. 대학교는 서울의 한국 한신대학이라고 한국신학대학 다니다가 결핵 때문에 목사 도저히 못할 것 같아가 경찰관 용산경찰서 앞에서 양공주들 단속하다가 경찰서에서 계란 하나 사물 돈이 없고 공사판에서 질통지고 무리하다가 결핵했는데 동네에서 다 죽고 한 명 살았어. 고모가 무슨 개를 뭐 열 몇 마리를 삶아다 지금 그 고모가 중앙동에 살아요. 땅을 잘 사셔가지고 뭐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부동산을 했는데 고정사촌 형님은 만화방 하다가 염소 중탕집을 했고 얼마 전에도 결혼식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핵균 그놈의 지금도 있습니다. 이 공간에 그래 결핵균을 잡는다고 결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균은 있지만은 그 균 하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놈만 쉘이 불로 찢이든지 주사기를 이어가지고 막 확 찌기 뿌든지 항암제를 확 투여한다고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각종 어릴 때부터 몸에 축적된 지식, 감정상태, 습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관계, 주거환경, 경제환경, 미세먼지에서부터 모든 것이 작용을 함으로써 생긴다. 거기다가 약만 막 때리 부으면 정세가 생기면 머리 아프면 개버림, 기침 나면 코프 시럽, 약국에 가요. 필요하면은 바카스. 간대문이야. 방송하는데 안 되겠다. 제약회사가 싫어하는 방송을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사회적인 여건으로 몸이 안 좋은 것을 그런 어떤 하나의 해결책을 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져온. 그래서 결론은 정말로, 물론 이런 것도 아까 보시다시피 의학의 질이 10%, 접근성이 10%, 자기의 건강생활이 한 20, 30% 작용을 하진 하지만 그러나 사회경제 환경이 종합적으로 약 50%를 차지해서 결국은 아까 우리 과천시하고 시흥 시민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종합적 여건이 과천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서초구도 그래요. 서초구 이런 데 가면은 주로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아파트 가격도 좀 세고 학력도 좀 높고
일자리도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많고 주거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가보면은 가까운 데 녹지도 많고 여러 가지 교통도 이제 소사원시가 개통이 됐지만은 그쪽은 뭐 노선도 많고 이동 가능성, 취업 가능성, 소득 그리고 그러면서도 상당한 또 이웃관계도 그렇게 안 나쁜 것도 많습니다. 실제 보건소 프로그램에 가면은 할아버지들이 막 손자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퇴직하고 손자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만큼 어떤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의외로 살기 힘든 것보다 오히려 그런 종합적인 게 작용을 해서 사회적으로 건강이 결정되는 시대이다. 그래서 오늘의 제 강의의 결론은 아까 건강은 물에 빠지는 것을 건져내는 것도 20%가 작용을 하고 중간에 허우죽거리는 사람들한테 구명정도 던져주고 또 막 힘내라고 영양도 보충해주고 막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예 물에 빠지지 않는 50%와 30%와 20%가 오늘날 가장 건강에 대해서 우리에게 건강은 무엇인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건적으로 사회환경 경제적으로 종합적으로 가야 내가 만나는 사람의 건강 수명을 조금이라도 발병을 늦게 할 수 있고 발병을 했더라도 그분이 살아있는 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건강 하면 뭐 병원에다가 맡겨버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사실 주거복지 고용복지, 아동복지, 복지의 모든 영역들이, 지역사회 복지, 모든 영역들이 그 건강 수명을 향상시키고 기대 여명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주는 이런 퍼즐 조각처럼 작용을 한다 하는 뭐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렵게 돌리가지고 동영상까지 상영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완벽했습니다. 역시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답변이 적극적으로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요? 네. 생각 없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생각 없이, 잡념 없이 멍 때리면서 들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다 틀어버리고 나는 그냥 듣기만 들었다. 제 눈길을 왜 피하십니까? 혹시 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들어보니까 건강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건강에 대해서 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뭐?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앞으로라도 건강관리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은 건강관리구나. 넓은 의미의 건강관리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약간 약장사처럼 하다 보니까 약간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교과서의 한 딱 챕터입니다. 건강의 이론과 실제 하는 최신 교과서의 1장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딱 만들어서 아주 최신 교과서를 제하고 대학원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개학 전에 방학 때 아직 책이 출판도 안 됐는데 출판하려고 교정 중에 있는 책을 제가 그냥 실에 막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파워포인트에 갖다 붙였습니다. 제가 개학 준비도 잘 했고 여러분들께 복습도 했습니다.